나에게 모델은 어떤 겁니까? 또 다른 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평상시에는 할 수 없던 캐릭터들이나 분장들을 무대에 서면은 또 다른 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무대란 판타지 영화 같은, 영원히 끝나지 않았으면 무대에 서는 게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빨간 불엔 멈추고 파란 불엔 출발하고 차들은 이 오랜 약속에 따라 오늘도 가다 서다를 반복합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 어제도 그제도 이들은 같은 시간 이 거리를 지났을 겁니다. 그 거리에 특별할 것 없는 보행신호등 아래 다소 생경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잠시 후 신나는 복고풍 음악이 주변을 깨우고 이윽고 그들이 출격합니다. 한 30초 기다렸던 관객들을 만나기 위해. 오늘 처음으로 무대에 나갔는데 분위기 어떤 것 같아요? 처음 시작부터 차 안에서 이제 카메라 들고 직접 찍어주시고 반응이 오늘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이렇게 찍어주셔가지고. 그녀는 올해 34살 청년 무용수입니다. 10여 명의 공연팀을 이끄는 리더입니다. 이번 공연의 무대는 차디찬 아스팔트 위 횡단보도. 이렇다 할 음향시설도 화려한 조명도 소통을 위한 관객석도 이번 무대에는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갖출 수조차 없습니다. 녹색 보행자 신호가 켜지면 그들의 깜짝 공연이 시작되고 신호가 바뀌기 전에 준비했던 공연을 마쳐야만 합니다. 너무도 짧은 그 30초. 무심코 멈춰선 운전자들과 눈을 맞추고 길을 건너는 보행자들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오늘도 그대를 응원합니다. 특별할 것 없는 출근길 아침. 이들이 전하고픈 메시지입니다. 생소한 깜짝 공연에 누군가는 함께 손인사를 하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꺼내 동영상을 찍습니다. 무표정했던 얼굴은 금세 엷은 미소로 바뀝니다. 좋네, 나도 깜짝 놀랐어. 좋게 봤네. 텔레비전 한번 바꿀라요? 근데 여기서 만날 줄 못 났죠. 횡단보도 건너다가 춤추는 사람들이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SNS 올리면 너무 사람들이 즐거워할 것 같아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30초짜리 공연은 계속됩니다. 궁금했습니다. 이들은 왜 잘 갖춰진 무대가 아닌 도로 위 횡단보도를 무대로 삼았을까? 이렇게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하기가 힘들잖아요. 어떠세요? 네.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 아침 시간이라는 게 저희가 공연을 오전에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새벽 시간, 출근 시간에 한 적은 정말 생소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몸을 깨워서 그 활동적인 춤을 추는 게 사실 저희한테는 많이 힘들긴 하지만 시민들한테 희망차 메시지도 전달을 해주고 저희가 무대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사라진 무대. 지난해 코로나19가 창궐한 시점부터 이들의 공연은 줄줄이 취소됐고 이들이 서왔던 무대는 사라졌습니다. 준비한 공연을 선보이고 관객들과의 소통이 필요했습니다. 무대는 이들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인 2019년 하반기, 전국적으로 한 달에 1,500건이 넘었던 무대는
이듬해 코로나19와 함께 절반가량이 사라졌고 확산세가 컸던 3월과 4월에는 170여 건으로 아예 주저앉았습니다. 2019년 12월 540억 원에 달했던 우리나라 공연 시장은 지난해 12월에는 50억 원으로 90% 이상 줄었습니다. 그들은 무대에 설 수 없었습니다. 통계는 통계일 뿐 여기에 잡히지 않는 무대들도 분명 더 많을 겁니다. 무대를 잃은 그들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 비록 횡단보도에서지만 관객을 만나고 그들 앞에서 준비한 공연을 선보일 수 있다는 것. 오늘 아침도 고생하셨고 일단 내일하고 다음 주까지 있으니 조금만 더 힘내서 파이팅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들은 오늘 분명 행복했습니다. 우리를 좀 더 돋보일 수 있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코스튬에 신경을 정말 많이 쓰자. 머리도, 분장도, 의상도 더 과하게 준비를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더라고요. 의외로 손을 흔들어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 이거는 우리가 좀만 더 이렇게 에너지를 내면은 잘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무대란 놀이터입니다. 제가 항상 무대 쓰면은 항상 설레고 재밌기 때문에 놀 수 있어서 항상. 그래서 저에게 무대란 놀이터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무대란 공연에서 주가 되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아니 공연 위에서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겐 삶 이 자체라고 봅니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도로는 완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듯합니다. 오늘도 또 평범한 하루의 일상이 곧 시작되겠죠. 조금은 이른 시각, 그녀와 그 동료들의 연습실은 이미 불을 밝혔습니다. 이제 지금의 나를 잠시 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수십 번의 손길이 청년들의 얼굴을 스칩니다. 메이크업 컨셉은 따로 있어요? 저희는 눈을 항상 강조해요. 눈 왜 그래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서 저희가 마스크를 끼고 하거든요. 투명 마스크라고 해도 저희가 계속 왔다 갔다 공연을 하기 때문에 습기가 굉장히 많이 차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결국에 입모양들이. 그래서 눈을 더 강조하고 또 평소에 저희가 공연을 할 때도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이렇게 가까이서 가는 이런 공연을 하는데 결국 눈을 사람들과 마주치고 이런 모습들이 많다 보니까 눈을 더 강조하고 강요하는 화장을 하는 것 같아요. 화장을 하고 가발을 쓰고 의상까지 갖추자 완전히 다른 나로 태어납니다. 그들은 오늘도 거리 위 관객을 만나러 지금 갑니다. 무용수들을 태운 차량이 오늘의 공연장으로 향합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일찍 나오셔서 공연하시는데 네. 마음가짐은 아침마다 가지시는 게 있나요? 사실 저희가 공연은 7시 50분부터 시작을 하지만 준비 시간은 6시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준비를 6시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5시 정도에 일어나거나 혹은 5시 20분에 일어나는데 아침에 다짐을 할 겨를이 사실 없어요. 그 시간에는 정말 오늘도 그래 일어났다 이걸로 만족을 하고 와서 이제 준비할 때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준비할 때는 다시 에너지 찾고 분장하면서
그 캐릭터 안으로 몰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도 파이팅해서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도 들고, 또 오늘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라는 것도 너무 궁금하고, 그 반응들로 인해서 저희가 시너지를 너무 많이 얻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른 아침의 고단함도 잠시. 오늘 설 공연장을 눈앞에 둔 한 무용수가 환호성을 지릅니다. 또다시 시작입니다. 녹색 보행자 신호가 켜지고 음악이 흐르고 그들은 어김없이 횡단보도 무대 위에 오릅니다. 흥겨운 댄스와 퍼포먼스. 마지막까지 한 명의 관객과 더 소통하려 이들은 몇 번이고 손을 흔듭니다. 응원의 메시지가 코로나19로 지친, 반복된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닿길 바랍니다. 출근길에 깜짝 공연했는데 보신 소감이 좀 어떠세요? 되게 재밌어 보이고 즐거워 보였어요. 그 후로 몇 차례 더 이들의 횡단보도 공연은 계속됐고, 또 한 번의 공연은 끝이 났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남은 공연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제 막 공연을 마친 이들의 피곤함과 공허함이 되돌아온 연습실의 공기를 채웁니다. 이제 나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메이크업 지우는 것도 일이겠네요. 네. 이게 근데 항상 공연할 때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깨끗하게 잘 안 지워져요. 얼굴에 지금도 반짝반짝거려. 네. 그래서 이 공연하고 다음 일정이 있을 때는 어쩔 때는 분장을 한 채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반짝이 붙이고 그냥 가서 일정 보고. 네. 언제쯤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이전의 공연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터널의 끝을 알 수 없기에 더욱 답답합니다. 이 답답함은 시민들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코로나19 종식 후 가장 하고 싶은 여가 활동을 묻는 설문에 국민 69.6%가 여행을 꼽았고, 두 번째는 다름 아닌 문화였습니다.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건 역시 문화와 관광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3.1%를 차지했습니다. 예술인도 국민도 그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원래 나로 돌아간 그녀가 사무실 컴퓨터 앞 책상에 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무대를 휘저었던 그들도 원래 내가 됐습니다. 그들의 사무실 업무 역시 좋은 공연의 연장선상인 듯 했습니다. 안무 연습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공연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무대 위에서 저희가 춤을 추고 웃음을 드리고 이렇게 밝은 에너지를 드리는 게, 아, 저 사람들은 춤 연습만 하고 그냥 끝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공연을 한번 올리기 위해서는 기획부터 시작을 해서 음악, 안무, 요즘에는 영상까지도, 의상까지도 정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연습만으로는 정말 부족한 것 같아요. 같은 동료들에게 그녀는 어떤 사람일까? 조심스레 그녀에 대해 물었습니다. 겉으로는 되게 차갑게 보이시는데 저희를 되게 잘 챙겨주시고, 또 저희 연출 쪽으로는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세세하게 신경 써주시면서 저희가 좀 수월하게 맞출 수 있게 많이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배울 점이 많이 있어요? 네, 진짜 많이 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저희한테 알려주시면서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고, 또 지시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더 발전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저희에게 많은 거를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흠이 있다면? 흠이 있다면? 다시를 많이 한다는 점? 뭘 많이 한다고요? 다시. 다시? 아, 저희가 다시. 안무를 맞출 때 다시. 다시를 많이 하신다는 점. 적당히 하면 좋은데? 완벽주의. 언제든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언제든 준비된 무용수가 되기 위해 그녀의 담금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무대란 꿈속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항상 밤마다 꿈을 꾸듯이 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공연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어서 저는 꿈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무대란 젓가락입니다. 젓가락은 서로 짝이 있어야 쓸 수 있듯이 무대랑 저도 하나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 오늘은 무용수들이 조금 더 일찍 모였습니다. 함께 박자를 익히고 몸짓을 점검합니다. 음악에 맞춰 이루어지는 본격적인 퍼포먼스. 지난번과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준비할게요, 코스튬. 합시다, 의상 입고. 오늘은 연습도 하네요. 정적을 입을까? 오늘 컨셉이 바뀌어가지고 아침에 지난주에 정비를 한번 했는데 조금 수정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다시 재정비 한번 하고 정리하고 이제 코스튬하고 이제 공연장으로 준비하고 오늘부터는 새 컨셉에 맞게 의상도 춤도 음악도 달라집니다. 무대에서 실수하지 않으려면 연습만이 살길입니다. 새 공연을 선보일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침 분주한 출근길 도로는 아이러니하게도 깊은 적막감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 적막한 도로 한켠에 조용히 공연을 위한 백스테이지가 세워집니다. 오늘 의상도 바뀌었는데 혹시 이번 그 컨셉이 부재 컨셉이 어떤 건지?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는요. 판타스틱 뮤지엄이라고 박물관에 있는 캐릭터들이 책 안에 있다가 책 안에서 나오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코스튬도 음악도 춤도 모두 다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신호가 굉장히 짧잖아요. 네. 춤출 때 조급하구나. 오늘은 사실 그 바뀌고 나서 처음이라 가지고 조급한 마음이 조금 있긴 한데 한 두세 번 하다 보면은 또 금방 적응해서 잘 할 것 같아요. 녹색 보행자 신호가 켜지고 그들의 새로운 퍼포먼스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적막감이 흘렀던 도로는 금세 활기로 가득 채워집니다. 시민들도 화답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봤는데 오늘도 있길래 아들한테 보여준 거 뉴스에 나온 거 봤거든요. 아 그래요? 좀 어떠세요? 아침에 이렇게? 너무 좋아요. 그냥 매일 똑같은 일상이잖아요. 거기에 아침에 딱 이런 걸 보고 나면 너무 하루가 활기찬 것 같아요. 이제 남은 공연 횟수는 단 두 번. 이 콘셉트를 끝으로 모든 공연이 막을 내립니다. 그녀가 이끄는 이 공연은 사실 시작부터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수많은 카메라 세례와 인터뷰 요청. 청년 무용수들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관심이 계속 이어지려면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문화예술계 사람들이 조금 더 이런 자리, 무대, 또 공연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물론 모든 시민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지만 저희들에게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 더 많은 지원과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저희 젊은 무용수들, 젊은 청년 무용수들이 좀 더 꿈을 가지고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 무대를 잃은 문화예술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 지방자치단체,
정치권 등에서 끊임없이 새어나옵니다. 대부분 금전적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이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40회 정도 했었던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반절 이상 공연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그게 공연이 다 공연이 아니라 이제 뭐 다른 그걸 공연을 대처하기 위한 행사나 또는 교육으로 이렇게 변경돼서 했었기 때문에 실제 공연을 했던 거는 한 5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생각하면은 편할. 어떻게 보면은 공연이라는 것도 어쨌든 수익이 있어야 계속 유지할 그렇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어떠세요? 현실적으로 대출 받았죠. 네. 일단은 이게 그러니까 앞이 뭔가 이게 코로나가 끝날 것이다. 아니면 이 다음에 언제까지만 버티면 다시 공연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저도 이제 그때까지만 버티면 되니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기약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대출을 받아서 일단은 이 급한 불부터 끄자 이렇게 지금 하고는 있는데 사실 조금 불안한 건 사실이죠. 금전적인 지원도 지원이지만 무엇보다 이들에게 당장 절실한 건 인생을 꽃피울 무대입니다. 지금처럼 저희가 노력을 한 만큼 사실 이곳에서 저희가 모든 세트들을 만들고 의상도 직접 발품 팔아가면서 의상 선생님께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한 노력들이 지금은 조금씩 조금씩 성과로 이렇게 언론에도 비춰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답인 거죠. 조금씩 조금씩 성과로 비춰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저의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밝은 모습일 것 같고요. 또 저희 친구들에게 더 저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밥을 한 번 더 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 이제 마지막이고요. 촬영 이제 여기서 마치려고 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디오. 안녕. 이들의 공연이 떠난 자리. 텅 빈 횡단보도 무대에는 마스크로 표정을 가둔 시민들이 오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의 힘겨움을 묵묵히 견디고 있는 사람들. 마스크가 벗겨지는 날, 우린 함께 박수치고 웃고 환호성을 지를 준비가 돼 있습니다. 때마침 봄이 왔습니다. PTV 뉴스 엄상현입니다.